Welcome to Kwan's Corner. Today, my mom's gonna teach you guys how to make jangatji, which is pickled garlic and pickled gennae. So let's get started.이게 이제 마늘찌 담을 때거든 지금이. 그랬어. 얘 100개. 응. 그걸 한 접. 한 접이라 그래? 응. 우리나라 말로 한 접. 응. 여기서 물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쓸게요. 응. 근데 요런 거 있잖아. 응? 요런 껍데기를. 요 껍데기를 가에 더러운 거는 씻었으니까 버리고 요런 껍질이 얘보다 영양이 더 많대. 그래서 요걸 말려가지고 넣어놨다가 육수 낼 때 국수 삶아 먹는다든가 뭐 육수 낼 때 얘를 있잖아 넣어주면 영양이 정말 정말 좋아요. 말리겠네? 그 엄마는 말려가지고 놔뒀다가 사용한답니다. 육수 낼 때. 그러면 마늘 냄새가 나지만 영양이 쉬고 사람 많다니까. Two hours later. 요런 거는요 쓰지 말고 큰 걸로. 아 이걸 조그만 거는. 아 그럼 그렇게 써도 되는데. 얘 써도 돼? 요런 거. 아 얘는 써도 되고. 응. 얘는 안 돼. 요런 거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젓가락질하기도 어렵고. 응. 까가지고 보면 이제 반찬으로 쓰고. 반찬으로 쓰고. 응. 이제 먹기 뜬다고. 그러면 이제 요건 놔두고 요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니까. 놔두고 소스 만들어봅시다. 지금부터 소스 만들게요. 우수가 소스 만들자. 어? 소스 만드는데 일단 이게 설탕이거든. 설탕, 간장, 식초, 소주 1대1대1. 1대1대1? 응.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많이 넣어. 1 간장. 간장입니다. 조수가 이래야 되는데. 1. 자, 이거 잠그고, 그 다음에 소주 하기 전에 이걸 저어주세요. 응? 얘를 설탕이 녹을 때까지 우석이가 이렇게 저으세요. 이건 끓이지 않고, 그지? 그러고 엄마가 소주를 넣으면 상하지를 않아요. 바깥에 놔둬. 이전에 곰팡이 같아. 밖에 놔둬도 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밖에 놔둘 거예요. 취하는 거 아니야? 소주는 휘발 생각도 날아간답니다. 소주? 한 컵. 반? 반? 아니, 한 컵. 한 컵이야. 그리고 식초. 그리고 맛보고 고추 이렇게 해보실게요. 소스 맛있는데. 이게? 싱거운 거야? 응. 그래? 그러면은 한 가지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걸 맛있는데? 이걸 까다리 액젓을 반 스푼 이거 반 원래 까다리 액젓도 1대1대1로 넣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싱거우면 안 되는 게 얘들에서 생소기 때문에 물이 나와. 그래 그러니까 열장품 두 컵. 한 컵? 한 컵 너무 많아. 한 컵 이상 넣을 것 같아. 원래는 1대1대1로 하거든. 까다리 액젓? 응. 더 넣으세요. 아니 원래 까마리 액젓을 넣어요.
까갈이 어때서 없던 뭐 넣으면 돼? 아니 간장. 간장 넣으면 돼? 간장을 더 넣으면 돼. 이게 단거를 좋아하면 설탕을 조금 더 넣고요. 또 새콤한 걸 좋아하면 식초를 조금 더 넣고 이거는 자기 기호에 따라 1대1대1대1에서 자기 기호에 따라 넣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담아봐.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에 물을 팔팔 내비끓여가지고 거꾸로 거꾸로 해가 한번 끓이버리면 이제 이게 소금이 되거든. 소금을 한 해가지고 병에 얼마 정도 넣어? 꽉 채워? 거의 한 8-90%? 8-90%? 이거를 구워줍니다. 이거 너무 쉽죠? 그리고 고기 구워 먹을 때 녹으면 그럼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지? 숙성시키는데 와, 와 어디가 그걸 까면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이걸 붓고요 숙성시키는데 공기 차단을 해주려고 이제 비닐을 집에 있는 거 봉지 이게 있잖아 얘를 이렇게 푹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일단 공기하고 얘들이 차단이 되잖아 그지? 김치도 그렇고 훨씬 좋답니다 끝! 이러면 이제 냉장고 안 넣어놓고 바깥에 이제 햇빛이 안 들어서 서늘한 곳에 두면 된답니까? 얼마 있다 먹을 수 있어? 바로 못 먹잖아 바로 못 먹어 채소 얼마? 채소 한 달? 한 달 숙성시키고 먹어야 돼? 한 달 정도 한 달? 왜냐면 이 알싸한밥 때문에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그리고 이제 깻잎 같은 거 먹어 이렇게 오래 안 놔도 애가 숨죽 먹어도 되니까 그죠? 뭐 그러죠? 그러면 19년 6월 16일 내가 먹어보고 혹시나 내가 너무 알싸하다 이렇게 싶으면 좀 된다고 먹고 해보래요 그럼 이거 두고 없으실 때까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남은 소스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고기 구워가지고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소스 대신에 사용하면 아 고기 소스로? 고기 소스로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맛있어 깻잎은 다 아시죠? 깻잎은 하루에 세 장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는데 매일 세 장씩 뭐? 저기 건강프로에서 아 진짜? 어 하루에 세 장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서재걸 의사 선생님은 이걸 하루에 꼭 세 장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세 장을 이렇게 담아놓고 세 장 먹으면 별로 짜지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이제 체반에 받쳐놨다가 이제 씻어서 먹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 줄을 딱 맞추어가지고 놓았어 이제 통에 담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쉽고 하는 데가 씻을 때 있잖아요 수돗물이 넣으면 여기 뒤에부터 자르락 하고 여기 자르락 씻어가지고 하면 깨끗하게 앞뒤로 이제 씻어가지고 식초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아 그래? 네 식초물에? 어, 혹시나 농약 같은 게 없겠지만 혹시나 농약 제거하려고 하면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주면 좋아요 내가 상관없지? 응. 농약이 있을까 봐 응, 사실 찍으니까 좋은 점은요 아들하고 같이 요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왜? 많이 도와줬잖아 옛날에도 많이 도와줬는데 엄마 요리 못한다고 구박 많이 받았어요 아들 덕분에 잘하게 됐답니다 맞지? 잘해 할머니 닮아가지고 요리 잘하네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요리 엄청 잘했는데 왜냐면 우리 엄마는 태교로 공군 요리를 배웠으니까 아 진짜? 응 엄마가 가졌을 때? 엄마가 가졌을 때 태교로 공군 요리까지 다 배우셔가지고 요리를 잘하시네 그래 잘하구나 이제 일단 이 물을 부어주고 소스를 불려줘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여기다가 막 볼을 눌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볼을 눌러줄 수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눌러줘요 또 그릇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줄게요 응? 이렇게 보세요 그러다가 얘가 물이 어느 정도 얘가 깻잎이 색깔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런 색으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변해도 이런 색으로 변해요 변하지 깻잎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긴 해 그럴 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고기도 사 먹지만 얘 어느 정도 변하면 색깔이 이렇게까지 아니라도 변하면 이걸 드러내도 된다고 안에 넣어놓은 걸 그죠? Eating time! That's it! Ooh. I've been waiting for a month for garlic to get aged So it's time to eat! It's time to eat!
Does it smell like pickle? Korean pickle, not American pickle. So good! I think it needs to be aged a little longer, but still, it's so good. It's so salty and sweet and sour, and it has really good garlic flavor. It's not spicy at all. It's just spice, a little spicy. My mom told me that if it is a little spicy, I have to age it a little longer. But still, it's so refreshing. If I eat this with the samgyeopsal, which is a pork belly, Korean barbecue, it will be really good. It will clean out all the grease. I really like it. So let's try the perilla leaves. When you eat perilla leaves, put it on top of the rice and make it rice wrap. That's called sam. This one is totally ready. Even though it's the same marinade, it tastes so different. Garlic is like really garlic. Bread. You know, it tastes so strong in your mouth. It's like, oh, I will never have a kiss with someone else. Cause it's like so rude to have this much garlic like a flavor in my mouth. But this one is totally different. It's like a bitter, but mostly sweet. And like, it has a lot of like herb? Is that the, like a grass herb flavor. And it's really good, and I can have a kiss with it some girl. So, if you have a chance, hopefully you can try. And if you try, please send me a picture through social media, Twitter, Facebook, Instagram, Kwan's Corner subreddit. I'm gonna put the link down below. So, see you next week. 안녕. If you like this episode, please hit subscribe and the like button. And if you want to see more video, it's over there and over there. And if you have any requests, please comment down below. I'll make sure to cover it in a future episode. See you next week. 안녕!